밝게 떠오른 아침 해와 함께 또다시 시작된 힘찬 하루. 어김없이 각자의 일터로 출근한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토스터 장사를 나선 이가 있다. 아이고 맛있겠다. 그 역시 손님 맞이할 준비로 손놀림이 바빠지고 먹음직스런 토스트가 하나 둘 완성되며, 에 이거 드셔보세요. 자 이제 반가운 손님을 기다릴 일만 남았는데. 뭐냐고? 아니 누가 여기서 판 깔라고 그랬어? 어? 뒤져보려고? 아니 그게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뭐라고? 아, 그러니까 지금 허락이라고 그랬어. 허리가 아니고 허락? 돌아 물것구만. 이런 개 시베네 허스키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잡아있네요. 어 형씨 내가 며칠 전에 큰 집서 나와갖고 여기다 딱 장사를 하려고 어? 침을 딱 뱉어놨어요. 침자국 보이지? 그런데 여기서 여기 있어야 되겠냐고 어? 아저씨 이거 제 전재산입니다. 저 이거 없으면 우리 식구 다 죽는다고요. 아, 나 저 말귀 못 알아듣구만. 치우라고. 야, 그냥 확 깬다. 야. 아, 죄송해요. 진정해, 진정해. 깜다운, 진정해. 저 사고 치면 안 돼. 힘들어. 아야, 놀래버렸잖아. 어, 형씨. 그러면은 자리세. 자리세 좀 내. 우리 진짜 꼴창인 거 갖고 하려니까. 돈이요? 응. 아,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요. 저 이거 전산 탈탈 털어가지고 겨우 차린 겁니다. 뭐라고요? 돈이 없다고요? 저 진짜 없습니다. 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맞아요. 돈이 없어요. 맞아요. 어.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이렇게 있는 돈이 없어요. 우리가 혼 좀 내주고 이 시나리오가 딱 이렇게 돼야 있어. 아야 망치야. 어? 이 형씨 반죽 좀 해갖고 나한테 줘봐. 아까 씹어 먹어보려니까. 어? 한 번만 봐주세요. 아 그냥. 아니 진짜 말끌 못 알겠어. 험악한 불청객에 시달리는 이 남자. 그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석봉토스트 대표 김석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스트 노점상으로 시작해 3년 만에 연매출 1억 원 달성. 토스트계의 신화 김석봉 대표. 노점상으로 시작해 200여 개의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기까지 지금의 그를 있게 한 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였다.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자. 40살 늦깎이 나이에 전 재산 200만 원을 털어 시작한 토스트 노점상. 참으로 고달픈 일이었다. 코뼈까지 부러진 건 아니겠지? 오늘 본가 약값으로 다 나가겠네. 이번 달 월세도 못 냈는데. 석봉 씨, 단속 떴어. 단속 빨리 나와. 어? 단속이요? 아이씨. 아씨, 오늘 장사도 공쳤네. 이걸 어째 또 붙였네. 또 붙였어. 왜 그렇게 맨날 걸리냐. 참. 그러게요. 오늘 장사도 다 했네요. 석봉 씨, 내가 충고 한번 해줄게. 자기는 이런 일 해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가족들 생각해서 힘든 일 하지 말고 다른 일 찾아봐. 그때 당시는 이제 귀천을 따질 때라. 내가 이걸 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나마나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결정하기까지도 용기를 내서 결정했는데 딱 나가서 보니까 대하는 분들이 만만치 않게 대해요. 지나가다가 대또 맞는 소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런 질문에 감당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나갔는데 고객님이 기다리셔야 되는데 깡패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분이 와 있나 봤더니 형씨 내가 말이야 작은 집을 그만두고 장사하려고 딱 찜해놓은 내 자리에 네가 있냐. 어디서 많이 본 각본이더라고요. 근데 뭐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처음인데.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나와서 아저씨 우리도 장사한데 죽겠는데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빨리 단대로 가요. 이렇게 자리 내주고 오라는 데가 없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분이 안 말린 줄 알았더니 전화 한 통화를 한 거죠. 구청 단속반이 와서 적어가고 바로 쫓아내죠. 사진 찍어가고 조금 있다 보니까 경찰이 또 와요. 친절하게 대해준 줄 알았더니 기록하기에서 다 받아 적는 거예요. 법은 직결로 넘깁니다. 그러면 직결로 가면 20만 원, 30만 원 벌금을 구해요.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연속 벌어지다 보니까 갈등은 수도 없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느끼는 거 뭐냐면 와 진짜 힘들다. 이걸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이제 느낌이 계속 오는 거죠. 당시 아들 셋을 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석봉. 매일 새벽마다 부지런하게 장사를 나왔지만 벌이는 신통찮았고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힘든 나날이 계속됐는데. 내가 뭐하고 있는 거냐. 손님도 없고. 결혼 전만 해도 그가 꿈꾸던 가정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저 학력이. 예? 아, 네. 제가 어려서 어렵게 살아서 살기 바쁘다 보니까는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네요. 그러시구나. 안 해보신 일이 없겠네요. 예, 뭐 아이스케이크도 팔고요. 그리고 15살 때부터 정비공장 용접 막노동도 하고 그리고 정수기도 팔고 뭐 안 해본 일이 없긴 하죠 뭐. 네. 아이 또 오늘도 글렀네. 나는 언제 내 짝을 찾냐. 아이고. 저기. 네? 아 네. 저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에휴 뭐 이런 일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닌데요 뭐. 결혼하면 검정고시로 출발해서 중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으세요? 네? 저 결혼... 뭐 결혼 아유 저 뭐야 아이 공부는 제가 전병인데 도와줄게요. 그렇게 많은 일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분명히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럼 그건 저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이 감사합니다. 석봉은 부족한 자신을 믿어준 아내만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아려왔다. 그래서 이제 공부 이제 결혼하고 공부가 시작됐고 공부할 때는 아내는 유치원 교사 그리고 애를 낳으니까 어린이집 교사. 근데 애가 이제 막 태어나고 세 번째까지 태어나니까 이제 놀이방을
운영을 하고 아내는 생계를 유지하고 할 때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때 이제 아내가 저한테 통장에 돈을 주면서 여보 우리 집 총 재산인데 당신이 벌어서 이제 우리 먹여 살려. 그 말 맞잖아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나가자고 했던 것이 토스트의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평강공주 맞더라고요. 네. 힘들 때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었다. 하나님, 제발 손님 좀 보내주세요. 주님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얼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쁨도 잠시. 자존심을 흔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저기 혹시 김석봉 전도사님 아니세요? 네? 아, 전도사이기는 했는데 누구세요? 전도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중학교 때 전도사님께 배웠었잖아요. 와, 이게 얼마 만이에요? 아, 그래. 생각났다. 야, 너 진짜 중학생이 벌써 이렇게 컸어? 네. 야, 너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다. 근데 여긴 어쩐 일이야? 저 요 앞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올해 취직했습니다. 어, 그래? 잘됐다. 축하해. 아니, 근데 왜 여기서 토스트 장사하세요? 교회는 그만두셨어요? 어? 그게... 자, 이거. 아,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아, 아니야, 아니야. 무슨 돈을... 야, 야, 그냥 가. 너 여자친구도 있지? 어, 네. 잘생겨서 여자친구 있을 것 같아. 아, 그, 나중에 여자친구랑 같이 와. 아, 감사합니다. 어. 또 올게요. 어, 잘 가. 어, 또 보자. 그랬다. 생활고는 그를 교회가 아닌 거리로 내몰았던 것이다. 여러분, 잠언이 뭡니까? 잠언은 잠자는 사람도 깨어나게 하고 깨우치는 지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운전할 때 뭐가 필요하죠?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길거리에서 빵 조각이나 굽고 맨날 깡패한테 쫓기고 단속이나 당하고 이제 전도사가 길거리에서 토스트 판다고 소문나겠지. 아이고, 이제 고개를 어떻게 들고 사냐. 야, 김석봉, 너 진짜 초라하다. 이게 뭐냐? 에이, 그냥 때려치자. 아, 그래, 뭐 돈을 못 벌어도 다시 교회로 돌아가든 하다못해 막노동을 하더라도 에이씨. 어, 그때 제가 그 교회 교육 전도사였어요. 97년도라고 한다면 전도사가 그때 당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해를 안 합니다. 전도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핀잔 줄 때거든요. 이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제 얼굴 뭐 빨개졌다, 파래졌다, 하얘졌다 했다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 그만두자. 왜냐면 저도 저지만 한국 사회에 전도사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만두겠다고 결심하고 집에 들어오죠.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딱 들어오니까 애들이 지금 놀아야 되고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될 애들이 한 명도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여보 여보 애들 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오, 애들 집으로 다 돌려보냈지. 왜, 왜? 왜? 아의 말은? 당신이 이제 벌잖아. 그래서 애들 다 돌려보냈지. 그날 밤이요. 아내가 그렇게 편안한 잠 자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잠이 안 와요. 제 각본이 완전히 다 달아나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쪼그려 앉아서 기도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밤새 고민하다가 두 가지 그날 밤 과제를 풀어요. 기도 중에 해결된 두 가지 과제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주님,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난 것이 정말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길거리에서 토스트나 파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제 모습이 정말 밉습니다. 그치만 주님, 제가 안 나가면 우리 애들 다 죽어요. 애들한테 아무것도 못해주는 못난 아빠입니다. 맛있는 것도 못 사주는 못난 아빠라고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 손을 놓았지만 면목이 없지만 주님은 절 제발 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주님. 거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한 석봉은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강하게 느끼는데. 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당장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 지혜란 과연 뭘까? 그리고 다음 날을 시작으로 석봉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된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석봉에게 전날에 우울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프로가 되려면은 복장부터 프로답게. 그래, 진짜 프로가 되자. 주님, 토스트 분야의 최고가 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정면 돌파! 아자아자아자! 아자, 아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바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토스트 두 개 주세요. 예, 토스트 두 장이요. 네. 손님은 양파 싫어하시죠? 네. 그리고 손님은 치즈 좋아하시고요. 네, 뭐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저야 딱 한 번에 기억하죠. 그리고 손님들처럼 이렇게 예쁘신 분들은 제가 딱 한 번에 기억합니다. 제가 병이 있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자, 받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의 입맛까지 세심하게 기억하란 지혜도 주셨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따, 이 형씨 또 맨입으로다가 그냥 와버렸구만. 배짱이 아주 두둑해. 겁이 하나도 없어. 그냥 배짱이구만. 배짱이. 우린 개미고. 이것이 뭐 개미와 배짱이여? 뭐 동아여? 뭔 똥배짱이냐고. 어? 자주 오시니까 반갑네요. 자, 손님들 오늘은 어떤 토스트를 드릴까요? 열불 날 때는 달달한 토스트가 딱인데. 달달한 토스트 드려야겠네. 아야,
저번에 우리한테 처음 맞아 완전 돌아버린 것 같다요. 어쩌냐? 갈까요? 이거 몇 개? 두 개죠, 두 개. 두 분이니까 두 개. 그러면은 오늘 두 분은 제가 특별히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자, 두 개! 그렇게 마음이 바뀌니 모든 상황을 쉽게 이겨낼 수 있었고 덩달아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게 된다. 지나가는 분들이 허름한 옷 입고 모자 눌러 썼을 때는 어쩌다가 여기 왔느냐고 질문하셨더니 유니폼을 딱 갈아입고 주방장처럼 딱 나가니까 오 아저씨 짱!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어느 날은요 어느 호텔에서 근무했냐고 직접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호텔 주방장이 나온 줄 아는 거죠. 이때부터 제가 완전히 모든 걸 다 바꾸죠. 그래서 이제 그때 메모지가 나오고 메모지 나온 이유는 진짜 프로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진짜 서비스일까? 프로면 어떻게 해야 진짜 프로가 될까? 해서 메모를 해놓고 일주일 안에 저에게 그걸 지키기 시작해요. 이게 저를 바꿔놓는 계기가 된 거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를 진행해요. 하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이렇게 팔았어요.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읽는데요. 이분들이 토스트를 하나 드시면서 서 있는 동안 두 가지를 읽기를 해요. 하나는 금주의 메시지. 그 다음 밑에는 금주의 말씀 그래가지고 위에다는 쉽게 접근하게 이분들이 아주 유명한 문구를 하나 읽게 하고 밑에는 자동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를 이렇게 읽게 만들었죠. 제가 하나님 말씀도 대하고 이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토스트만 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게 됐죠. 저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하면요 다음이 안 부르거든요. 제가 뭐 어떤 큰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수술대 올라갔는데 75%가 절개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판 삼아 노점상 1억 원 매출 신화를 이룬 김석봉 대표. 그 후 각종 신문 방송 취재로 유명세를 타게 됐다. 하지만 얼마 후 그의 삶을 뒤흔드는 일과 마주하게 되는데 아따 이 아저씨 이제 잘 나간다고 장사까지 안 나와 보구만. 아 왕치야. 네 형님. 그 석봉인가 녹봉인가 빵 조가리 팔아갖고 돈 겁나 벌었다면서. 뭐 그렇다고 하던데요. 뭐 땅도 사불고 뭐 집도 짓고 뭐 완전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만 요 모양 요 꼴이. 그래. 그럼 우리도 토스트 장. 시기가 남자가 가오가지. 돈이 있어야 가오가지. 괜찮아. 좀만 기다려. 어깨 펴. 우리도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 올 거야. 쨍하고 해뜰. 돌아불겄다. 돌아불겄어. 난 형님 그 노래가 돌아불겄어. 돌아불겄어. 알았지. 저쪽이나 또 들어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춘 석봉 토스트.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김석호님 괜찮으세요? 진통제 하나 놔드릴게요. 식사 조절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위를 거의 다 잘라냈기 때문에 쌀 한 톨이라도 더 들어가면 안 되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는 담당 선생님 말씀이세요. 무조건 쉬셔야 돼요.
좀 살아볼 만한 순간 찾아온 악성 위암. 그로 인해 위의 75%를 제거한 석봉은 날마다 죽을 만큼의 통증에 몸부림쳤고, 크나큰 시련으로 석봉 토스트의 기쁨은 그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잘 나가는 토스맨이 어느 날 갑자기 위암이라고는 선고를 받아요. 선고를 받을 때 제가 정말 이게 제 가슴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이유는 지금 1억 벌었지만, 1억 매출을 올렸지만 그 모든 건 제가 처음에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 이거 먹고 살면 된다. 먹고 살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벌어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챙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아원 찾아가고 독거리신 찾아가면서 다 썼거든요. 근데 집 늘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 막 이렇게 뭐 사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위암이 발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선고 받는 날, 당신은 위암 급성의 악성에 걸린 겁니다라고 얘기 딱 들었을 때, 이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남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길거리에 딱 나오는 순간 와, 눈물이 핑돌더라고요. 나는 지금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집 환경을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큰애가 6학년, 둘째가 5학년, 셋째가 유치원, 넷째가 뱃속 임신 8개월째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여보, 빨리 수술하면 괜찮을 수도 있대. 저희 집은 갑자기 초상집이죠. 아내가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아빠 얘기를 다 해요. 상황.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간절한 예배죠. 왜 저를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솔직히 이루가 잘 안 됐어요. 애들은 저를 여기저기 붙잡고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 울다 지쳐 자고, 아내랑 둘이 작은 방에 와서 자겠다고 누웠는데 말이 없죠. 둘 다 등 대고 누워서 눈물만 닦으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아내가 두 마디를 해요. 여보, 우리 두고 혼자 죽지 마. 우리 두고 혼자 떠나지 마. 골수를 파고드는 통증은 쉬지 않고 찾아와 그를 괴롭혔고,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지옥 같은 고통이었다. 평생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견디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으면 이 고통도 끝날 거야. 지옥이 이 고통보다 낫겠지. 그래, 죽지. 당장 죽어버리자. 어떻게 죽지? 제가 안 나가면 우리 애들 다 죽어요. 애들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는 못난 아빠입니다. 맛있는 것도 못 사주는 못난 아빠라고요.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살려달라고 해놓고 죽여달라고 했더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생명도 죽음도 모두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석봉. 근데 6개월 쉬면서 이제 제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두 가지 결정이었어요. 하나는 가만히 눈 감고 먹는 것 3일만 포기하면 위암 투병하다 떠난 사람으로 정리가 되겠다. 이 유혹이 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는 제가 위암 걸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가 있었지요. 살려주셨는데 하면서 뭐 어떤 것이 작용되냐면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때 제가 결정을 해요.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도전하자. 그런데요, 막 서글프고 슬프고 이런 건 감정이 있죠. 그래서 한번 통곡하고 한번 울고 싶었어요. 그동안 안 울었던 거. 그래서 애들 들릴까 봐 방문 다 닫아주고 화장실 문 꼭꼭 걸어잠그고 그날처럼 통곡하고 우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석봉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꼭 해낼 거야. 너는 꼭 해내고 말 거야. 이것을 3주를 연습해요. 그리고 제가 토스쿠로 다시 나가요. 나가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뭐 유언비도 많고요. 나갔더니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녔던 유언비가 계속 이제 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제가 제 설명을 다시 하죠.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이 삽시간에 몰려오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원위치로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몸이 감당을 못해요. 제가 왜 나왔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 말은 하루에 세 번 항암제거 투여 되니까 막 쓰러지기도 하고요. 땀 뻘뻘 흘려서 집에를 못 가요. 그럼 차를 한 쪽에다 세워놓고 두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온 몸이 막 떨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아마 이렇게 위암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로 봤어요. 그랬다. 하나님이 다시 허락한 인생, 열심히 살아야 했다. 그것이 사명임을 깨달은 석봉은 위암 수술 후 6개월 만에 다시 노점상으로 나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 감사했다. 나는 살아있어 기뻐. 나는 일하느라 바빠. 내 얼굴은 주님이 주신 최고의 걸작품이라. 나는 예뻐. 주님, 일할 수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와의 싸움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3년 딱 되니까 항암제가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죠. 머리 빠진다, 얼굴 까매진다, 살 안 찐다 했는데 이게 다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머리가 더 나고요. 뽀얀해지고요. 살이 조금씩 좀 찌니까 이제 지치기가 갈 때마다 자꾸 온몸을 뒤집어보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된 거죠. 선생님 마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사장님 근데 여기 원래 하시던 네.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대표님요? 네? 대표님이요? 프랜차이즈 대표님 되셨는데. 프랜차이즈가 몇 개인데요? 지금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 200개 정도 될걸요 아마? 진짜요? 네. 우와. 하나님께 선물 받은 그의 친절과 미소는 고객의 허기뿐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주었고 그 후 전국 200여 개 매장의 수장으로 기업체 강사로 활동하는 김석봉 대표. 그는 고백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절망의 터널을 지날 수 있었느라고. 그리고 그가 붙든 희망을 전하는 일에 달려갈 것이라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주셔서 늘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하는 것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개인의 구조로 만날 수 있는지 늘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또 다른 이에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감동을 늘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뵀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도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늘 고맙습니다. 늘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아네 형씨. 오늘 어찌 한가하네. 아이고 이렇게 한가할 때 잘 오셨네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서비스 드릴게요. 참나 흐물흐물 미쳐버리겠구만. 우리가 웃을게요. 아이고 형님 우습기는요. 형님 반가워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서비스 드릴 테니까 기분은 업 그리고 저한테는 나긋나긋 껌 다운.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보는 얼굴인데 이제 그만 튕기시고 이번 주에 교회 한번 나오시죠. 에? 우리 와이프가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 어때 형님 가십시다. 교회를 가지. 교회를 가지. 뭐라고? 오냐 오냐 해줬더니 완전 우리를 전도를 해보려고 그러구만 이봐. 응? 완전 돌아버렸구만. 그냥 가볼까요 이 새끼. 네가 뭐 새끼야 뭐 11조 뭐 그런 거 알아? 네가? 11조 알죠. 요새 그 뭐 헌금 얼마씩 내나? 아이고 형님 헌금은 감동 오시는 대로. 감동 안 오면 그냥 나와도 돼요? 아유 그럼요 그냥 오셔도 되죠. 나는 항상 감동.